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내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보라, 내 구원의 하나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세,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지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당신은 정녕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한 말을 들을 때에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한 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어느덧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성모성월도 다 마치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글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를 열심히 바쳤고 또 성모님을 얼마나 더 깊이 묵상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달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어떤 모범, 표본이 바로 성모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방에서 콕 박혀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어땠습니까? 은혜로운 만남이었습니까? 쓸데없는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괜히 만났다라고 후회하는 만남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 때도 있지만 그건 거의 그런 날은 거의 드문 날이고 아무튼간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은혜로운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가슴 설레게 하는 만남일 수도 있고 기쁨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그 만남이 나에게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역사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 만남은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뭐 대략 지금으로 친다면 한 16살 그 정도고 엘리사벳은 벌써 아이를 갖기에 부족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이 사실 한쪽에서는 어쩌면 죽음과도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노산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잉태의 공통점은 둘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혼자서 깊은 시름과 고민 끝에 그래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지금 같으면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 차를 몰고 갈 수도 있고 뭐 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일한 수단은 걷는 거하고 말밖에 없었어요. 당나귀.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한 3일 정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먼 거리였지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이 시름과 내 마음의 이 무거움을
털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서슴없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떨림과 또 그런 망설임이 오히려 굉장히 큰 환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리아겔 엘리사벳을 찾아보고 인사를 했더니 마리아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문 안에 소리가 들렸을 때 제 안에 태안에 바기도 뛰놀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석 달가량이나 그 집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석 달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죠. 아마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있으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마 그런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마리아는 정말 마음에 있던 그런 무거운 돌덩이와 같은 그런 짐을 다 벗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만남이 필요하고 뭐 꼭 거창하진 않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어떤 은혜로운 만남 또 어떤 내 마음에 짐을 덜 수 있는 만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는 어떤 신뢰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솔직한 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내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또 남과 만남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의 삶은 뭔가 좀 잘못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 어쩌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거창한 또 역사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만남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늘 관심과 사랑 무엇보다도 서로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